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레오파드 개코 오늘 어떤 걸 들어왔나요 하는 문의를 오늘 답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거는 귀여운 페텔 개코. 저번에 본 영상의 그 페텔 개코들이에요. 자, 친구들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이옐로우입니다. 자, 오늘 한 50마리 넘게 들어왔어요. 하이옐로우들 많이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하이옐로우.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슈아텐발디입니다. 슈아텐발디 많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데 베이비 때는 당분간 같이 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뒀을 때는 한두 마리만 같이 길러야 되고 단독 사육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맥스노우예요. 자, 맥스노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친구도 색깔이 다르고 또 옆에 있는 친구 색깔이 다르고 저기 뒤에 있는 색깔 친구 색깔이 달라요. 자, 맥스노우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이쁜 친구들 많이 분양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알비노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이 친구들 없냐고 많이 문의가 왔었는데 지금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픈 친구들인데 제가 보살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슈퍼스노우 알비노라 해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이뻐요. 와, 눈 봐봐. 자, 눈이 솔리드 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슈아텐발리 썬글로우자. 썬글로우네요, 썬글로우. 자, 그리고 위엔 뭐가 있을까요? 와, 여기도 많네요. 하이옐로우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슈아텐입니다. 슈아텐. 자, 슈아텐발리 아랫단계가 슈아텐입니다. 이 친구들도 이쁘죠? 성체됐을 때 사진은 옆에 보시면 제가 다 있는 게 성체 사진이에요. 얘네는 스노우 알비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슈퍼스노우.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알비노 루시스틱 준성체, 그리고 스노우 루시스틱 준성체.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디아블로 블랑코예요. 자,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고요. 크레스트드 게코도 있고, 페텔 게코도 있고, 가골 게코도 있고, 레오파드 게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곤충아무리 찾아오시면 할인도 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수입이 되어 왔다는 짧은 영상 마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